태빈이한테 늘 얘기한 건 제발 소리 내서 읽으란 얘기야. 듣고.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Dolphin. Many dolphins 한번 볼까요? Many dolphins. 오케이. Live. Okay. Ocean. In. Okay. In ocean 한번 볼까요? 바다에서 그럼 many dolphins live 한번 볼까요? Many dolphins live. 선생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many dolphins live 이렇게 얘기했는데 many dolphins live. 오케이, 선생님은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Many dolphins live. 매니는 어디 팔아먹었지? 그럼 in oceans 하면 바다에서 계속해서 some 그러면 some dolphins 한번 볼까요? Some dolphins. Some dolphins live. 그럼 zoo. 그럼 in zoos 한번 볼까요? In zoos. 그럼 some dolphins live. Some dolphins live in zoos 하면 오케이 나는 many dolphins 안 하고 some dolphins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입니까? 이것 아닌가요? 이것이나 이 아닌가요? This. 그게 그거죠, 그쵸? Yes. 그래서 Eat. Fish. 그러면 this dolphin eats 한 뭐야? This dolphin eats. 어? This dolphin eats 한 뭐야? This dolphin eats. 나는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This dolphin eats. 'This dolphin eats' 다 했던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This dolphin eats' 한 뭐야? 'This dolphin eats' 나는 이렇게만 얘기했거든. 'This dolphin eats' 이 돌고래가 먹는다겠지. 'This dolphin eats' 한다겠지. 어? 뭐 그게 그거지, 그치? 그게 그거지, 그치? 그러면 this dolphin eats fish 하면 오케이, 그래서 these 스윔 fast 빠른데 되고 빠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these dolphins swim 하면 these dolphins swim 하면 오케이, 달핀이 아니라 달핀즈니까 돌고래들이겠죠, 그쵸? These dolphins swim. 그러면 these dolphins swim fast 하면
오케이, 계속해서. Can. Jump. Very. High. 높은 되고 높이 높게도 됩니다. 그럼 very high 한 거예요. Very high. 매우 높은 되고 매우 높이도 되겠죠. Can jump 한 거예요. Can jump. Dolphins can jump 하면 그럼 Dolphins can jump very high 하면 그 다음에 All Have 그러면 All Dolphins have 하면 또 되고 가지다도 될 수도 있겠지 가지고 있다도 되겠지 그 다음 fin 그러면 all dolphins have fins 하면 all dolphins have fins 모든 돌고래들은 지느러미가 있다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이런 거 다 어디서 들어봤지? 그 다음에 tooth 이건 하나 있을 때 표현이고 teeth teeth 그러면 a dolphin has 뭐야? a dolphin has 돌고래가 갖고 있다겠지. A dolphin has. A 하고 dolphin 했으니까 돌고래 한 마리가 has 가지고 있다. 그럼 a dolphin has many teeth 한 뭐예요? A dolphin has many teeth. many는 어디 팔아볼 거 없네. 많은 치아겠지. 많은 치아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squeak. squeak. 그러면 this dolphin squeaks 이 돌고래가 깨깨거린다겠지 뭐 이나 그나 그냥 그게 그거죠 그쵸? this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야 네.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이나 그나 뭐 the dolphin이 그 돌고래고요 this dolphin이 이 돌고래고요 네. 다음 Have you seen? Have you seen? 그럼 have you seen a dolphin? 하면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여기 와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읽고 뜻 말하기 이번엔 쉬운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숙제 좀 어려운 문장이죠. 미리 미리 켜두세요. 그래서 Fox and Bug. Fox and Bug. 그렇죠. Fox and bug. 오케이, 뭐였더라? Fox and bug. Fox and bug. Fox and bug. A bug, a fox. A fox. A fox. 오케이, 등장인물 소리하는 건가 봐요. 뭐였더라? A fox. A fox. 영어랑 우리말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하나란 뜻이에요. 이 어는 전에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 A bug. A bug. 그렇죠. A bu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건 두 개도 소개합니다. A box. A box. 하나의 선물. 뭐였더라? A box. 두 번째 물건? Okay. 아 bun. 잘 모르겠나요? 빵이죠, 빵.
뭐였더라? A bun. A bun. Okay. Bun은 빵 종류야. 그냥 샌드위치 이런 것처럼 bun이라는 빵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The bug in the bun. The bug in the bun. 뭔 소리예요? 빵 속에 벌레가 들어가. 오케이. 여기는 뭐뭐 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다시는 없어요. 자, 이 문장은 아니지만 뭐뭐 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채빈이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네. The bug in the bun은 무슨 뜻이냐? bun이 빵이니까 빵 속의 벌레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 빵 속에 있는 벌레야. In the bun이 하는 일이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이게 어떤 시의 역할을 하는 거 어떤 시? 오케이.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말은 어떤 시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어떤 벌레? 빵 속에 벌레. 오케이.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요. The bug, 벌레, 어떤, in the bun, 빵 속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네 라고 막 철석같이 얘기하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The bug in the bun. 오케이. 뭔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안 될까? The bug in the bun. The bug in the bun. Okay, 아까 얘기했듯이 The bug in the bun. 어떤 벌레? 빵 속에 벌레.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bun in the fox. The bun in the fox. 상자가 여기 어디 있어? 상자라는 뜻의 단어가 어디 있나요? 번이 상자인가요? 아니. 그럼 팍스가 상자인가요? 네. 팍스가 상자야? 난 팍스가 여운 줄 알았네, 여태까지. 팍스하고 박스가 구분이 안 되니, 채빈아? 구분됩니다. 헤이. 박스 안에 여우야? 박스가 여우 아니야? The bun in the fox가 뭔 뜻이겠어요? 빵 안에 여우. 그렇죠. 빵 안에 여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냐면 저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이렇게 된다고. 네. 근데 빵 안에 여우야? 빵 속에 여우. 그렇죠. 빵 속에 여우야? 이게 박스 속의 번 아니야? 박스 속의 번? 여우 속의 빵 아니야? 여우 속의 빵? 빵 속의 여우야? 여우 속의 빵이야? 이거 방금 설명했잖아. 알겠다며. 어? 자 지금 뭐냐? 아까 전에 The bug in the bun. 앞에는 The bug in the bun이었어. The bug in the bun. 빵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은 The bun in the fox. 이번에는 bun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 fox 속에 들어갔단 얘기는 여우가 그 빵을 먹었단 말이지. 벌레가 들어있었던 빵을 먹었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The bun in the fox. The bun in the fox. The bun in the fox. Okay. The fox in the box. The fox in the box. 이거 무슨 소리야? 진짜 알겠어? Okay. In the box, in fox. 우리말과 달라진다고.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라 했어.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요. Okay. 뭐라고요? The fox in the box. The fox in the box. The fox in the box. 다음. In the box. 조금만 더 빠르게. The bug is in the bun.
아까보다 더 느려진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연습하면 점점 빨라지는데, 채빈이는 연습시키면 시킬수록 느려지는데 이유가 뭘까? 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뭐. 예, 한번더 해볼까? 다시 한번 더.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box in the box. 오, 됐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자, 이건 이런 뜻이야. 이게 is를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건 be 동사라고 하는데 있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 벌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그 벌레가 있는데 어디에 있대? 빵 속에 있대. 빵은 빵인데 어떤 빵? 여우 배 속에 있는 빵 속에. 근데 또그 여우는 어디 속에 있으니까? 상자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문장 우리말로 하면 그 벌레가 상자 속에 있는 여우 속에 있는 빵 속에 있다. 상자 속에 있는 여우 속에 있는 빵 속에 있다. 이렇게 되지. 근데 영어는 거꾸로 돼 있는 순서가.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The bug is in the bun. 계속 말해봐.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box, box 두번 박스 속에 박스, 박스인지 팍스인지 박스, 팍스. 선생님 다르게 들린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 벌레가 있다.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box, in the box. 오, 뭐라고?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box, in the box.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는 상자 속에 있는 여우 안에 있는 빵 속에 있다 이랬는데, 얘는 영어로 할 때는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